제가 어제부터 계속 뭐 기업 밸류업, 증시 밸류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척 신경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인데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했던 이남우 회장이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분 팬 참 많더라고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장사 사례로 짚어볼 테니까 그렇게 시장과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준철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우리 부회장님이라고 오늘은 예. 좀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포럼에 언제부터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워낙 가치 투자의 선두주시다 보니까 잘 어울리세요. 예, 네. 그 거버넌스 문제의 의식은 사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갖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들 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서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저도 같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부회장까지 맡아서 이남우 회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보좌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고 계십니다. 우선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거버넌스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꼭 기업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뭐 사회단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런 방송국도 그렇고 거버넌스가 다 존재를 합니다. 광의로는 이 의사결정을 계속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뜻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과 연관지어서 협의로 얘기를 할 때는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가. 이게 이제 거버넌스가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짓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참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내일이 총선인데 네. 저희가 저희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주주들도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사를 뽑아서 이사회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결국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크게 어떠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자라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이 기업 밸류업 통해서 우리 증시를 좀 개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 5월쯤에 최종 가이드라인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침 또 총선 하루 전날에 나와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총선용 구호로 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 대표님은 일단 이번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네.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거버넌스 포럼을 저희가 만들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 거버넌스가 좋은 쪽으로 개선된다는 흐름은 마치 과거의 민주화처럼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예. 했습니다. 다만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체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정부가 호응을 해준 거죠. 사실 여기에는 옆나라 일본, 그 저희가 가위바위보도 줘선 안 되는 그 일본에서 이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10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 저희가 지금 니케이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을 보고 있는 상황,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단계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공론화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주주 환원체계의 개념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부터 투자를 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정부가 맥을 좀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 거버넌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업대로,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최대 주주대로 예를 들면 상속세 문제라든지 배당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정책이 마련이 되면은 좀 더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이 호응을 해주고 이걸 이제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정부가 맥을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실행이죠. 실행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빠르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뭐 꼭 비록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이 투자자들이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거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일본이라는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뭐 10년을 한다가 아니라 좀 더 실행 방법도 거기서 많이 좋은 것들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속도도 좀 높이고 이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상속세 배당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취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이제 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배당세입니다. 네. 이게 15.4%지만 사실은 종합과세에 해당을 해버리면은 거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최대주주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배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돈도 돌고 그리고 ROE 관리도 하고 투자할도 행복한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니까 이 걸림돌을 좀 치우자. 아. 최소한 분리과세라도 좀 하자. 그럼 이제 15.4%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제언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종특 중에 하나가 네. 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 올라가는 걸 최대주주들이 싫어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매기니까 당연히 뭐 적게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네. 이 최대주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더해주자.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만의 또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좀 받아서 이 간격을 최대한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상속세 관련해서도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예, 좀 저희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상속세가 뭐 단지 그냥 부자 감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최대주주들이 좀 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걸림돌로서의 상속세를 저희가 얘기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최근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궁금해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네.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진짜 그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던 게 최근 한 10년간 거의 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 굉장히 많이 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뭐 맡기겠다는 뭐 패밀리 오피스나 기금이나 이런 데서 연락도 많이 오고요. 뭐 저희 직업이 이제 운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오래 자리를 비웠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 영문 이름이 제이씨인데 제이씨 이거 뭐부터 봐야 되냐. 그러니까 코리아 마켓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워낙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지식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를 찾는 거죠. 네. 그렇게 두 부류가 접촉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올해 들어서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16조 가까이 되는 게 그 현상을 수치적으로도 보여주는 네. 그 일이고요. 제 추측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나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오, 예. 예, 좀 짚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금리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도 좀 약세로 가게 되고 그러면 미국 중심에서 신흥국 쪽으로 흔히 이제 자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침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굉장히 뜨거워서 가격이 높고요.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처를 모색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봤을 때 딱히 갈 만한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뭐 중국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일본도 많이 올랐고요. 예, 예. 인도는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그래도 많이 안 오르고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고 뭐 밸류업도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본 사례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빠르게 저희에 접촉한 데들은 대부분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는 팀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밸류업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거는 진짜 밸류업이 잘 되겠어? 일본처럼 되겠어? 일본처럼 된다고 하면은 투자할 용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뭐 에피소드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내 친한 이제 미국 그 가치 투자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IMF 때 9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네. 저가의 주식을 사서 네. 정말 몇백 배를 먹고 2010년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미국의 빅테크와 인도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스마트폰인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연락이 와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옛날에 내가 보던 그 상장 기업 분석 책자 분기별로 나오는 네네. 그 친구는 그거를 이제 기육부터 희육까지 이렇게 다 회사들을 보는 스타일 사실 예.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게 회사들을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 네. 영문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해줄 수 있냐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 영문판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수요가 없으면 절판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떠났던 스마트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네. 이게 현재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서 침 뱉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스마트머니들은 반대로 미국 주식을 덜어내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게 좀 엇갈리고 있는 행보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 펀드 매니저 지금 친구 에피소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이씨 뭐부터 봐야 되나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그 친구들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네, 네. 이제 PBR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PR이 낮고 ROE가 높은 네. 이쪽부터 먼저 이제 수치적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테마화되면서 저 PBR 종목을 자꾸 찾으시는데 이거는 오래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네. 약간 테마성이고요. 결국은 좀 저평가돼 PR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의 의지가 있는 이런 쪽으로 옥석 가리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뭐 저 PBR 종목을 사라는 것보다는 저평가돼 있고 현금흐름이 좋은데 주주 환원책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눈여겨서 보라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팁을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자, 이제 보면 그 한 가지 좀 우선순위대로 이제 포럼에서 얘기 제시하시고 있는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같은 네.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성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사실 이제 상법 제382조 3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네.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필요성을 역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좋은 의사결정이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사들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조항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미국은 아주 정교하게 이사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단지 저 조항.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엄청난 손해배상에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주당 100불에 뭐 인수 제한이 왔다 이러면은 덥석 받는 게 아니라 대게 100불에 받았을 때 이거 150불을 팔 수 있는데 싸게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면서 다음 의사결정들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조항 하나 때문에 생기는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했을 때 손해를 물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개인 투자자들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계속 이제 회사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좀 미리 힌트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시장이랑 또 동떨어진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채널 돌리시니까 네. 우리 또 최 대표님 나왔는데 종목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장사 사례를 통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나아져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좀 살펴볼 사례가 있다면요. 저희가 시간이 네.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찬찬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 네. 그 상장사 중에서 그 영업무역 홀딩스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주회사를 많이 보는 이유가 일단 저평가가 돼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주회사니까 밑에 회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업무역이라는 네. 뭐 여기 방송에서는 많이 언급이 됐을 수 있는데 브랜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브랜드를 네. 위해서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라든지 노스페이스를 네. 위해서 옷을 방글라데시에서 제조해서 만들어주는 OEM 사업을 하는 영업무역이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원 아웃도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노스페이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웃도어 업체 중에서 가장 군계 일학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길거리 가보시면 이번 겨울에 다 노패, 눕시 패딩을 입고 네, 다니는 네. 볼 수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무역 홀딩스의 당기 순이익이 3,700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보면은 3배 수준인 거죠. 심지어는 저 차트가 뜨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PR이 3배예요. 그러니까 1.9배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회사 전체의 가치가 한 해 버는 거에 이제 2배? 지금 이제 올라서
3배인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3,700억 버는 회사가 배당을 얼마를 주냐면요. 46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으로 치면은 이제 12%.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은행도 심지어는 뭐 돈장 사는데도 뭐 35%, 뭐 목표는 40% 얘기하는데 네. 사실 12%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게다가 이 OEM 사업이나 이 패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면 재투자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대로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지만 그걸 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물은 많이 있는데 이게 파이프가 허술해가지고 정작 이 수도꼭지에는 물이 안 나오고 있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배가 고프고 회사는 돈이 많은. 뭐 네. 이런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게 거버넌스 때문에 이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옥상옥의 지배구조라든지 그리고 주주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게다가 이제 이게 2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고질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속 이슈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 주주 경영자와 이제 소액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해서 저평가된 대표적인 케이스. 예. 이런 종목이 이제 이거 말고도 특히 지주회사 쪽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여기가 저평가의 나라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할 정도로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많고 요게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에서 이런 주주 환원을 올리게 되면은 저평가는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업무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님의 관심 종목, 추천 종목이 아니라 이 거버넌스를 짚어보는 그런 사례로 네.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접어드는 시점인데 투자에서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기 전에요. 네. 제가 모범적인 뭐 사례를 예, 좀 예. 이제 드려보고 안 좋은 사례라고 예.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아서요. 일단 저는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또 포럼의 단체 차원이 아니라 저희 회사 차원에서 또 진행하는 행동주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영업무역 홀딩스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 회사에 건의하고 제의하면서 바꿔보자는 그런 조용한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매운맛 20%, 순한맛 80%의 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지주회사들, 뭐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아세아라든지 풍산홀딩스 이런 지주회사들의 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자회사의 지분이 뭐 40%, 50% 이렇게 들고 있고 다 중복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해서 다 지주회사 산하에 다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풍산홀딩스 풍산, 네. 뭐 아세아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가 아니라 아세아, 이제는 풍사 홀딩스 딱 하나만 남겨서 중복 상장을 없애고 투자자들에게 단일한 선택지를 주자라는 제안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좀 개선돼야 될 그런 거버넌스의 좀 나쁜 사례인데요. 이게 사실 LG 엔솔 때문에 시작이 된 예, 그런 폐해죠. 이거를 네. 좀 다시 돌리자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네. 주주환원도 주주환원이지만 메리츠 금융제조,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으로 되어 있던 이 세 개가 상장돼 있던 구조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다 100% 자회사로 만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만 있거든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은 이 또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바라는 바 중복 상장 없애는 것도 예, 그런 사례로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나쁜 분할의 좀 대표 사례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서. 빌런이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게요. 대표 종목인데, 그러한 좀 닉네임을 갖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 뭐 사업구조 어떻게 형성해 나가서 좋은 수익 내고 이런 부분들로 좀 증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투자에서 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좀 올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이제 내일이 총선이고 서두에도 저희가 이제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진짜 그게 총선 이후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저희처럼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지켜봐야 될 그리고 뭐 관망한다기보다는 밸류업을 해야지 밸류업을 진행해야지라는 여론을 만드는 쪽으로 네. 좀 갔으면 하는 또 바람을 좀 추가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실행에서 드러나는 거는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기업들이 하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네. 이 결정들을 하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 그 추진 의지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유지가 돼야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죠. 네. 근데 한국은 세계의 중심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부족하다고 그리고 나쁘다고 해서 비난하고 뭐 미국으로 떠날 게 아니라 바꿔서 더 좋은 터전으로 만드는 게 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싫다고 이민을 떠나면 미국 가면 미국 간대로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이민 간다고 해서 다 뭐 네. 나쁜 면만 없어지고 좋은 면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고 다 입문하시는 분들 뭐 한국 시장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서 방에 어지러워져 있다고 떠날 게 아니라 방을 좀 치워가면서 특히 이제 저희 단체처럼 좀 앞서서 그런 그 활동들을 할 때 많은 지지와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네. 그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스마트머니들은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스마트머니고 덤머니일지 사뭇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그들의 행동, 지금 한국 주식을 이렇게 사고 있는 네. 행동들에 대해서 좀 과거에 한국 시장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이 행동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곱씹어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기사 써도 그 댓글을 저는 일일이 보거든요. 보는데 누가 요새 국내 주식하냐? 막 이런 댓글이 좀 남겨지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 시장 이걸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잘 뿌리고 꽃을 띄우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꾸준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또 뵙기로 했으니까 또 저희 시청자분들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장사 사례 통해서도 네. 또 더 네. 꾸준한 얘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